위험도 있지? 이겼어. 야구에 이어서 다시 영웅전설 5로 찾아왔어요. 이어서 갑시다. 오늘 3장 은둔자의 세레나 대할 차례예요. 지금까지 이해한 거를 다시 요약해서 전달드리자면, 라코스 팔마에 살던 폴트, 맥베인, 우나는 공명석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죠. 공명석은 고대 수저민족들인 남긴 그 수저멜로디를 레오네라는 음악가가 돌에 새겨가지고 그 프레이즈들을 남긴 수저멜로디, 그걸 24개로 다 분산시켜놨어요. 3개. 그거를 찾아서 떠난 여행인데, 떠났는데 첫 도착 마을 대륙에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스윙단이라는 음유시인들이 연주를 하면서 돈을 털어요. 그죠? 도적단이었었어. 그 스윙단을 토벌하면서 한 6-7개 공명석을 찾고 스윙단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음 대륙으로 갔어. 페니솔라라는 나라로 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군주가 나라를 신경을 안 써. 무슨 파티에만 신경 써 있고,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군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공명석도 그 애굴 자작이라는 분한테 받고, 그 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톰섬이라는 그 해적 리시가 주최한 파티에 또 저희가 오디션 멤버로 참가하게 되죠. 거기서의 또 그 섬을 리시가 너무 무한 개발주의자야. 자연을 막 파괴해. 근데 또 사연이 있는 섬이야, 그 선이. 알고 보니 동장이 해적이 너무 습격하니까 리시한테 그 섬을 싸게 팔았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은 뿔뿔이 터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시가 막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동장의 딸이 죄책감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섬을 팔아넘겼어 이러면서. 그래서 리시 밑에서 메이드로 일하다가 그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또 폴트 일행이 리시의 음모를 밝혀내죠, 그죠? 각국 명사들을 막 초기합니다. 그 뉴톰섬 파티에. 이게 그들이 해적이랑 짜고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서야. 이 음모를 폴트 일행이 기가 막히게 또 해결을 하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우 안 보여. 너무 시꺼매. 레이번 진퉁입니다. 명동에서 샀어요. 내가 이거 선글라스 사러 명동 가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완전 샛노랬거든? 일본말로 하더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선글라스 사러 왔다. 뭡니까 이거? 뭘 다시 시작해?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끝? 됐어. 또 하다가 중간에 꺼지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가봅시다. 아니요 아니죠요. 만땅이에요. 어? 아 폴트만 식구를 해봐. 한가해? 어? 우리가 우승했는데? 뉴톰섬에서? 스키 쓰레기야. 맞아 괘씸했어. 우리가 괘씸시켰어. 구슬치기 이야기로 감동이었죠? 알챔이 뭡니까? 니 실력에 카발로는 좀 무리인데. 잘했어. 도구점 책을 팔려나? 어, 책 팔죠. 야, 지금 이거 꼬박꼬박 잘 모으고 있어 지금. 구슬을 하나 사놨어요. 아 이게 쓰레기들이 많아. 팝시다. 이거는 기념품이니까 팔지 말고. 다 기념품이야.
전사의 거. 이게 더 약하네. 그림자 늑대 장갑보다 이 훨씬 좋네. 사야지.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어, 얘 텔레포트 한번 차고 있잖아. 다 사. 홀트는 어, 이거 어디서 났냐? 이 장비가 엄청 중요한 거라. 가보는 남겨놔. 됐어. 이제 내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 미오리나 호수 같은 길로 가기로 했죠. 일단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이거 이 사람들이랑 대회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RPG 하면은 마을 사람들 일일이 다 건드려보는 스타일이에요. 없네? 항구마을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없네. 그쵸, 레벨업이 이게 좀 안 힘들어요. 내가 좀 많이 올렸어, 쓸데없이. 노가다를 많이 해놨어. 꼬박꼬박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재밌죠? 이거 게임이, 스토리가 되게 짠해. 스토리가 빠네. 빠네. 왜? 죽은 척하네. 불이 앙상블로 써. 어? 앙상블을 못.. 아씨, 야 너 하나 내놔라. 기술은.. 아우, 야야야야야. 아, 이게 제가 칼이 그걸 갖고 있죠, 칼이. 나한테 데미지 주는 칼. 오우씨. 레버 패스. 아, 맞다. 장비. 마법. 아, 얘 잠든 척 했어. 다시 전체 마법. 이번엔 지법 그랑블. 이펙트 지리죠? 야, 너 힐해. 어우, 중독당했어. 아유씨, 이거 진짜 중독. 어, 경험치 많이 준다.
여기가 또 하나의 레벨로 가다 포인트였구만. 방송이니까 레벨로 가다는 포기하고. 알아서 되겠지. 얘한테 MP 절약 같은 걸 줄까? 맥베인한테 수 공략으로 줍시다. 안상불 써야 되거든? 어우. 와, 되게 쫓아간다. 얘 땅이 많이 나네. 땅이 많다니까. 야야, 이거 풀 필요 없다. 움직여. 어? 여기 없네.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사된 바. 그냥 공격해. 비명을 지른 것은 뚱뚱한 신사였다. 여자가 아닌데? 뭘 속아? 왜? 돈 주고 그냥. 구해줘야지. 들어와. 야, 오늘은 진짜 약하다.
국밥이구만. 멀쩡해 보이는데? 배고프지. 아니요, 프로게임 아닌데요. 저 게임 개못합니다. 오버워치 1600점대 실력에 있는 이거 야구복인데? 야구 유니폼이에요. 야구 방송하다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뚱뚱한 신사는 엄청난 속도로 요리를 먹어치웠다. 또 먹어? 슬레이드 요원 아니 이 얘야? 동명이인이겠지. 브로데인이겠지. 가짜였네. 우리가 만난 슬레이드 요원이, 그죠? 끝났는데요? 식충인데 이 새끼? 얘를 발을 묶어놓고 우리가 알던 슬레이드 씨가 얘 행색을 한 거죠. 또 먹어? 그래, 여기서 먹어. 그치. 야, 그럼 거기서의 말 안 해도 돼? 제가 진짜면? 칼가도 비밀 통로가 없나? 얘 왜 안 맞았어? 뭐야?
아 뭐야. 아, 이 칼 바꿀까? 다시 보자. 와, 이거 칼 바꿔야겠다. 야, 칼 바꾸자. 칼 사러 가자. 너무 심하다 이거. 멀리도 왔네. 국민학교 2편이 나긴 한데 지금 뭐해? 그게 안 되는데. MP 없어. HP 없어. 필요 없어. 이제 집에 왔어요? 늦게 왔네. 일찍 다니세요. 일이 이제 끝난 건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나아. 수당은 있느냐, 그러냐? 나 없는 야근이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아, 죽은 척 하는 거야. 더럽게 오래 죽어 있네. 그렇지. 어, 뭐야? 걸음걸이 빨라요. 마을에서 마을 이동할 때만 하는 것 같은데. 기본도 있고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보여드립니다. 복감형. 이게 기본.
이제 빨리. 양갈래에서 지금 한 바퀴 돌릴 필인데. 아, 얘 씹혔어. 피격 모션이야. 독 이렇게 잘 걸립니다. 그치, 한 바퀴 돌필이지. 때려! 그래, 패. 정답 있죠. 한 바퀴 돌았어. 마을이 있네. 그거 불량배들 아니야? 가보자. 에텔이라는 마을이네. 그래, 싸워주자. 조져! 밥밥 새끼들. 어디가 어디가? 일단 좀 자자. 이 와중에 여관은 이용해야지.
조자. 아 배고파. 배고파졌어. 야구 끝나니까 다 식었다. 진짜 거진가 보네. 이번 주 블라블라 안 해요. 광진이 형이 유럽 가가지고. 유럽으로 떠났잖아. 로마 갔어요. 로마. 어? 패디그린 설마 그거? 트리플 H 피니셔? 내가 블라블라에서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여자애들한테 패디그리 먹이고 그랬네. 토끼까지 하면서 토끼 빵 날리고 착.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오케이. 또! 야 나오지마! 존나 팩트리어트네? 때리지마 꼬만데? 때리지마 때리지마! 피해! 나 됐어 왜. 어우 왜 쫄뚝이는 거 봐.
위로 도망가야지 왜 밑으로 도망가니? 가보자. 자, 가보기 전에 화장실 좀. 어우, 3시간 반을 야구 봤더니. 아, 나 세나 공성전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건 못하겠다, 세나.
죄송합니다. 차 빼주고 오느라. 아, 씨. 하나하나 또 말도 걸어봐야겠지. 내가 구해줬으니까. 별로 안 놀랐어. 아유, 작은 거였어. 어, 베리굿. 정말이니? 다행이네. 뭔 책? 인형? 폴트 일행은 사기꾼 프로도 6권을 받았다. 베리굿. 잘 모으고 있어. 야, 걔네가 너무 센 거야. 아, 진짜? 그거 못 찾아줬어? 미안합니다. 끝인가? 애는 괜찮냐? 의식이 잃은 지그를 맥베인이 진찰한다. 아, 뼈 부러졌어. 접골까지 해. 와, 씨, 만능이야. 으드득. 와, 또 확 소리 난 거 봄? 들음. 못 놀지. 괴수 같다. 토리에는 방긋 썼다. 이런 거 멋있다. 우리가 부셨는데. 우리는 다시 호숫가루. 아는 데가 어디야? 크, 정의의 사도. 얘는 별거 없겠지? 뽀뽀해 준다 하겠지?
아이 성가시계 멧돼지가 두 마리야. 잡혔네. 사령병들이야?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 봐. 야 이거 너무 식었다. 이따가 따뜻한 컵라면 하나 사와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 짱 박혔어. 뭐야? 괴물같이 생겼어?
근데 10시 안에? 와, 배가 후진을 해. 갑시다, 짱 박혀 있는 애들한테. 그래, 용병부대 멋있어. 나와. 그래, 한 그릇 먹고 떠나라. 실없는 자식. 다시 아니 호수를 가야 되는데 호수는 못 가고 지금 응? 이상한 일만 처리하고 있네. 위오리나 호수, 위오나 호수. 이게 레벨을 올리게 해주려는 수작인가? 아이, 못 걸렸어. 게임하면서 지냅니다. 어? 너 어떻게 걸어다니냐?
대박. 노래로 치료하네. 아리아죠? 그럼 걔네는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거죠? 뽀뽀충이네. 그래, 우리 스푼 세트 할머니한테도 가보자. 야, 그리고 얘는 안 치료해줬냐? 너도 쓱 있네. 그렇다면 고춧가루. 달팽이. 뭐야? 아, 반사야? 마법 반사래? 올리브유 잡아야 돼. 와, 73 달았어. 메이플 안 합니다. 잠깐 했었었는데 시간 때우긴 좋다. 웬일? 얘가 27딜을 넣고. 이 맵에 뭔가 아이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다 빨리빨리 읽어줘요. 그냥 게임 보고 있느라 보기 편한 데서 봐요. 그게 제일이지.
아, 분명히 비밀길이 있는데. 얘는 또 뭐야? 너는 마법통 아니?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1 리마스터 하세요. 야, 내가 왠지 온 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지 않나? 지금? 야, 이거 비밀길 찾다가 이거 씨, 한 바퀴 이거 뭔가 다시 돌아온 삘인데? 그렇죠?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걔는 아 얘를 방어구로 장비를 못 채워주니까. 이 맵에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 거야. 라인 러쉬 쭉 가는 거지. 이게 일직선 일로 와. 야, 안 돼. 아이 멍충아. 왜 존나 잘 싸워. 블라블라 다음 주 금요일. 부득이하게 다음 주 금요일 날 합니다. 광진이 형이 휴가를 가가지고 로마의 휴일로 떠났어. 얘 마법통 하나? 오 통하네. 오 쎄. 야 개 죽겠다 개 죽겠다 개 죽겠다 개 죽겠어. 어우 전체일 전체일 신의 한 수. 야 너도 치죠. 너도 치죠. 다른 애가 없어. 스케줄이 다 안 돼. 노가리방 하잖아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노가리방송이 아니면 뭡니까? 인정. 글쎄 답이 아닐 것 같은데. 별로다 이거. 뭘 기다려? 아야 만화 헛 낭비했어.
치우잖아. 때려가서. 경험치는 잘 주네. 아 여기 뭐.. 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지금? 얼었어. 귀엽다 온 거. 얼었어. 야 안 단다 안 달어 내 게이나. 얘한테 그걸 채워줘야겠다. 너는 이거 자. 아, 이 게임에는 운이 뭘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안돼 안돼 안 가본 데도 쭉 둘러봐야 돼. 아까 갈래길에서 내가 왼쪽으로 왔고 이제는 위로 가봅시다. 멀리도 돌아왔다. 어? 외길인가? 아닌데? 이거 홀린 것 같아, 보이지? 여기 말고. 여기 뭐 없나 보네요? 아, 있는데. 아씨. 아닌가? 아닌가 봐. 이게 크리티컬이라는 개념이 있나? 모르겠다. 노래 나온다. 아름다운 목소리래요. 들어봐요. 이쁜 애가 나왔어. 가보자. 어, 쨌다. 여기에 표시가 있었지? 레오릭에 레오닉 레오 레 레오네 레오리기래 씨. 부시면 되지. 안 부셔? 문에 열쇠가 잠겨 있다.
무늬? 무늬무늬? 우리 무늬무늬? 어 그래 그치? 돈 줘 그럼. 어? 책 줬다. 폴트 일행은 인형의 기사 12권을 받았다. 차곡차곡 모으고 있구만. 야식 햄버거 시키려는데 햄버거? 아니 아니 햄버거 안 먹습니다. 밖에서 햄버거 먹는데 저는 치킨을 먹었잖아. 야구 보면서. 치, 남의 자리에서 잡고 있어. 게이드? 노래해주고 책 받았어? 내놔 열쇠 있어 내놔 여관 주인에게서 사당의 열쇠를 받았다 니 줄 거 아닌데? 우리가 가질 건데 공명서? 꺼지시고 이런 썩은 호수에서 낚시를 한다고? 가물치라도 잡으려고? 찾자고 있어 갑시다 공명석을 찾으러 사당의 열쇠가 열렸다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다. 한번 조작된 만화 같은 레버는 쓰지 않는다. 한번 조작된 같은 레버는 쓰지 않는다. 그래, 머리를 써보자. 여기는 딱 삘이 오죠?
위에 맵이 있잖아. 어? 레버가 있다. 내리겠습니까? 폴트 1은 레버를 내렸습니다. 레버는 안 움직인다. 다행히 헤맬 건 없겠네. 한번 내리면 다시 안 움직이니까. 그죠? 여기 세 개가 있네. 뭐야, 아우 씨. 전체 마법 멋있어. 좋아, 많이 달아. 얘는 의외로 데미지가 약하네. 한 번 더 써. 걔 난장판. 와, 20밖에 안 줘.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레버가 있다. 내리겠습니까? 뭔데? 레버는 안 움직인다. 아,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저기 잠긴 문을 열어야 되네? 얘를 내렸으면, 얘가 내려서 하는 건 뭔데? 아, 갈 때마다 싸워야 돼, 얘네랑? 야, 이거 레벨로가다 용인데? 이거 레벨 좀 올릴까요? 아니야, 20이면 많이 주는 거예요. 경험치 20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야. 레버 리셋? 얼었어! 얘 피흡하네? 가운데 게 레버 리셋. 어, 왼쪽 거. 아까 이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왼쪽 거 해봅시다. 20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지, 봐봐. 8번만 이짓하면 1레벨이야. 개꿀. 자. 여기가 문인가? 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어이! 얘는 뭔데? 1레벨은 뭐지? 그러고 보니까? 이레버를 내리지 말아보자. 이거 씨 대가리 복잡해지네. 야, 라인로시는 뭔데 M20이나 써먹니? 존나 약하던데? 지금까지 안 걷는 게 가운데. 야, 넌 일로 와서 힐이나 해. 개가 사람보다 앞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본의 아닌 레벨로 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중이한테 카톡 왔어.
오늘 미류랑 방송했잖아, 부하골. 은중이는 단군 김우주. 이렇게. 이 정도면 되냐? 가운데. 아, 가운데가 답이었네. 어? 아까 그 문이겠지? 그 무늬무늬 맞네요. 얘는 문 안 열리? 아유, 아 뭐야 이거. 이번에 또 가운데는 아닐 거고, 그죠? 어딜까? 왼쪽? 오른쪽? 아, 헛말았었다. 왜 이렇게 약해졌어? 가운데 거 왼쪽 거 가봅시다. 아닌가봐. 아, 얘는 뭐야? 아, 얘를 내려야 저거에 이게 리셋되는 거지? 아, 맞네. 그렇겠네요. 이거는 리셋용이고 여기서 가운데를 열어서 앞에 문을 열고 그 다음이 이제 오른쪽 문이겠죠? 저 왼쪽 보이는데 저게 다 닫혔으니까. 힐 많아. 아, 좀 먹게. 맥베인은 안 먹여도 돼. 잠깐만. 모네를 차리지? 가운데겠지? 다 리셋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또 레버를 한번 내려서 리셋하고, 그죠? 이 레버를 내리고 저기 있는 레버들이 리셋이 돼 있을 거고. 아, 내가 왼쪽 거 했습니까? 오른쪽 했습니까? 아까 또 가운데려나? 설마? 아, 대가리가 진짜 빠가가 돼가지고 진짜. 아.
미안해요. 내가 암이야. 내가 암이라서 그래. 게임이 암이 아니야. 게임은 집에 없어. 이게 엄마 이거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지금 힐링하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같구만 지금. 아, 야, 험나 났었다. 야, 한 번 더 해야 돼. 어, 피가 쭉쭉 빠져. 그래도 경험치 올려서 좋습니다. 네, 왼쪽 거 했나요? 오른쪽 거 했나요? 오른쪽 거 해봅시다. 왼쪽 거 한 거 같아. 마치 다시 하면 이제 왼쪽 거겠죠? 가면 또 한번 싸워서 왼쪽 걸 내리면 되겠죠? 쉽네. 에이, 뭘 개함이야. 쉽구만. 아, 얘네 세다 근데. 얘는 뭔데 안 맞았냐? 야야 할배 살려! 할배 살리라고! 야 만화 없어?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거. 왼쪽 거예요, 왼쪽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게 봐봐요. 가운데 거 눌러서 이거 열었죠? 그 다음이 오른쪽 거 눌러서 이거 열었죠? 이제 왼쪽 거네. 몰라 쉬운 거였어. 공명석 표적을 얻었다. 맞아, 예전 RPG들 모바일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실망하는 것도 많긴 하지. 표적 요건 집중력이라는 게 없는데 미스라는 개념이 없거든. 공격력 올려주네. 베리굿인데? 자장가는 속도. 속도는 높으면 좋고 기술도 속도네. 얻었다. 아, 넥슨이 보급이야?
나도 크로노 트리거 모바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해봤었는데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파판 모바일을 진짜 잘 만든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최적화라 그래야 되나? 잘 시켰지. 할만이다. 바르만 타이초. 이 새끼야, 아까 그 마을에서 만났잖아. 어? 왜 모른 척해? 진짜 그 적용 잘했어 모바일에. 폴트 일행은 여관 주인에게 사당의 열쇠를 돌려줬다. 어, 우리 물건을 찾았어. 얘한테 왜 공명성 말 안 해주냐? 팔만도 아리아를 찾고 있네. 어, 잘못했어. 황금 좀 하자. 500원 300원만 한금 합시다. 아, 골드가 지금 그거 있는 거야? 골드가 없었어? 2,000원 있고 500원만 남겨놓고. 해본 적이 없어. 환세 치우자. 잘 자네. 뚜뚜. 그래. 카발로에 가면 바트졸과 데밀시장과 산딸기 아가씨와 메리토스 여사가 있죠. 그리고 카발로라는 도시는 되게 이뻐요. 제 기억으로 수로 도시예요. 위에 막 수로들이 막 다니고 있어. 써볼까? 아, 공격력 올려주네. 뭐야? 쓴 거야? 쓰라고 마고. 뭐 쓰다 말어? 자신한테는 안 돼. 할배 공격력 올려주는데 한 대라도 때려봐요. 아저씨. 아이. 할배. 자기한테 안 터지네. 공격력 올렸더니 씨. 물리딜 하나도 못 쳤어. 여긴가 봐. 이 맵에는 진짜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확실합니다. 있나?
묶어놓고 패자. 아, 할배 왜 이렇게 물먼댔지? 레버판에 이맵도 아닌가벼? 어? 아 방금 꼬다리 들어갔어 선생님. 얘는 재워. 재웠어. 얘는 너는 얘는 패. 됐어. 얘는 다시 얘를 묶어. 깨우지 마. 시식이 지렸다. 아, 이 맵도 아닌가? 아이씨 기껏 전체 일렀더니 레버블 해버렸어. 독벌레 독벌레 달팽이 이렇게 많이
할아버지 나이샤. 와 사거리 있는거 봐. 아 이거는 전체 마법도 안 듣고. 야 안돼 안돼. 10원조. 여기도 아닌가벼? 이리 오는데 야. 카발로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만. 얘가 독을 많이 하니까 독 느낌. 개 때리지 마. 겁나 쎄. 와 아직 할 때 방어가 안 치워졌나? 얘는 왜 1 달고 할배는 졸라 많이 달잖아. 캐릭터들 귀엽죠. 아니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우 이거 끼면 겁나 못 걷지. 여기도 없나봐요. 까발로에 왔어요. 까발로에 왔어요. 너 니네 니가 나 어떻게 알아? 아.
아, 우리가 바트졸 이겼지? 해적사. 아. 베리굿. 친해졌대. 오, 진짜 친해졌어. 어? 책 받았다. 홀티랭은 사기꾼 프로도 7권을 받았다. 차곡차곡 모으고 있구만. 잠이 깬다고 책을 준대. 자, 독서 시간입니다. 표지에 고향의 자료 1, 큰 뱀의 등뼈라고 써있다. 이 책을 읽겠습니다. 고향의 자료 1, 큰 뱀의 등뼈. 북부에 있는 거대한 이 산맥은 큰 뱀의 등뼈라고 불리고 있다.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존재, 반드시 이 산맥이 그 길을 막는다.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고자 숱한 시도를 했으나 성공한 자는 없다. 따라서 땅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산맥의 저편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산맥의 저편엔 다른 대륙이 있죠? 휴지의 고향의 자료 2, 고대나무라고 써있다. 이 책을 읽겠습니까? 고향의 자료 2, 고대나무. 에큐레는 옛날부터 수천 년을 넘은 나무가 있다. 우리 조상은 옛부터 이 고대나무와 생활을 함께 해왔다. 그 재질은 가공하기 쉽고 습기 가중에 강하고 휘어져도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옛부터 건축재나 공예품으로 사용되었다. 에큐레 전통 공예인 인형도 이 나무를 사용한 것이다. 그 특유한 향과 함께 계승되어 온 기술에 의한 인형의 매력은 사람들을 매혹한다. 인형이 나오겠죠? 지금 제가 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못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인형 떡방에서 나오죠? 인형의 기사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나온 큰 뱀의 등뼈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나 지난 방송들에서 말했던 그거죠. 대륙. 원래는 한 대륙이었는데 3등분 됐어. 그 원에 이렇게 오버워치처럼 표시되듯이. 거기가 이제 벨트루나 엘필딘 티라스엘이라는 세계의 대륙이죠. 벨트루나 5, 영웅전설 5 받아야 합니다. 티라스엘 영웅전설 4, 주옥물방울, 엘필딘 플러스 전체 3 하얀 마녀. 스토리 수는 4, 5, 3, 2. 그래서 트릴로지, 세계의 이야기, 가가부 트릴로지. 이 전체 세계를 칭하는 용어가 가가부예요. 가가부. 3이 제일 마지막. 아, 티라스. 아닌데? 잠깐만. 어빈 마일. 에필딘 마법을 썼던가? 걔네가? 헷갈린다, 나도. 아무튼 뭐, 맞겠죠, 뭐.
누메로스라는 나라가 여기 압박을 가하고 있구만.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아까 걔네죠? 젊은사령관이랑 걔네. 그래, 유지하기 비싸겠다. 그쵸? 나도 이 게임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지? 진짜 한 7, 8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생각나가지고. 어? 헤어져? 그래요? 정주행할 거면 나온 순대로 하지 마시고, 안 해봤으면 나온 순대로 해보셔도 되고. 그래도 저는 뭐지? 시대력 순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얀 마녀도 진짜 좀 슬퍼요. 재밌어요. 중 물방울도 슬프고. 어, 5 해봐요, 5. 나는 3, 4, 5 중에 5가 제일 재밌는데. 국제극장. 거기 가면 음악, 섬에서 만난 음악가들이 있겠지? 친구들. 고가수로 가면 삥 주는 거고. 빵집! 여기도 빵집이 유명하지. 땡큐. 일단 사람들 좀 괴롭히고. 그레이슬에서 라씨를 못 봤는데 이름이 뭔지는 알려주지. 부자리에서도 있었지. 판다졸? 바트졸이겠지. 그래. 어, 책도 와. 와, 책 터지네. 폴트 일행은 인형의 기사 13권을 받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근데 그래. 응. 만났거든. 잘 막네. 블로킹. 어, 블로킹 쩔어. 국제극장. 좋은 말이구나. 한번 삥이 불러봅시다. 잘 만들었죠.
우리였다 조팝들아. 얘 다 우리한테 졌죠 섬에서. 태호도라? 무명의 미친년 아니야 이거? 그래 태호도라는 좀 덜 미쳤다. 디도에 비하면 뭐 미친년. 야, 네 친구들 아마추어 콩쿠르에서 우리한테 발렸거든? 이씨, 박수를 좀 못 이겨보는 새끼다. 그래 고마워요. 그래 사장이 여관에서 살아요? 재미있어요? 포길교장 만났어. 무대 극장 한번 또 둘러보고. 여기가 좀 VIP석이겠네. 아 내려오면 안 되네. 어? 사람이 있었다. 별들의 칸타타. 야 우나 고백 안 하냐 지금? 둘밖에 없는데? 폴트는 하품을 했다. 야 차 빠뜨려 우나. 어? 아리아다. 여기 옥상도 가봐야지. 우리 간다 얘들아 안녕.
연습 잘하고 있구라. 다음에 빵집. 북쪽 수로. 최고의 최북쪽은 시청 아니야? 고소한 냄새가 난다. 사람 같아. 지금 고백해, 잡아뜨려. 여기는 이렇게 해서밖에 못 오는 거구나. 수로를 꼭 거쳐야 되네. 그지? 이거 왜 길이 없지? 마르차로 갈 때. 빵집, 빵집. 아, 나는 파이브. 나 사도 재밌어. 주먹물빵. 기회 되면은 그래서 가가부 트릴로지를 다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 트릴로지 다 한다면? 웬만하면 3, 4는 신으로 해야겠지? 스토리를 보려면? 딱 가둬주니까요. 경주에 가겠다. 공짜는 줌? 홀투 일행은 갓 구운 호두빵을 먹었다. 크다 빵집. 빵집 받고 수로 받고 국제극장 받고 남쪽에 뭐가 있나요? 인 여관. 남쪽은 그렇겠다. 베이커리. 그치? 갔다 왔어 나. 먹고 왔어 또.
거부죠. 무기점은 그래. 무기점은 없나 이 마을에? 아, 또 사야 돼. 또. 와, 2,600원. 내가 유청섬에서 돈을 너무 헤프게 썼구나. 돈이 모질이다. 돈이 없어. 대박이네. 갑옷들을 3개, 3,000원 일단 삽시다. 일단 사. 나한테도 사. 칼도 사. 다 사. 나는 할 필요 없어. 할비에 나중에 사줘. 됐어. 누나는 화 안 사도 돼. 할배 장갑은 사놓자니. 4만원 못 가지. 누나 어차피 나오지 마음만 쓸 거니까. 왔어요. 좋아요. 별들의 칸타타 초대권을 받았다. 공연 1일인가 보다. 이따 봐요. 맥베이는 마법의 시도를 열었다. 도시 남쪽이 빛나고 있다.
키트와 우나는 맥베인과 만났다. 홀트는 국제극장 옥상에서 본 광경을 맥베인에게 설명했다. 맞아. 이쁨은 무죄야. 볼까요? 간만에 지도. 끝나고 있죠. 배틀필드보다 이거보다 평화롭대. 평화롭죠. 헬베는 기다려. 나중에 다시. 니가 아까 그 여동생 오빠구나? 내가 둘러볼 때 다 둘러본 것 같죠? 한번 자고 잠깐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업로드 해야 돼.